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오다시티 무료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설정창에서 설치된 프로그램 확인한 다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행창을 오픈하겠습니다. 키보드의 Windows 키와 R 키를 눌러서 실행창을 오픈을 하고 실행창 안에 보이는 명령어를 그대로 입력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설정창이 오픈됩니다. 설치된 목록에서 Audacity 항목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해서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삭제를 진행합니다. 삭제하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와 프로그램이 모두 제거됨을 알려줍니다. 예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제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모든 작업을 종료해 줍니다. 오늘은 Audacity를 제거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